포인트 41은 컴퓨터 응용 디자인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응용 평면 디자인과 3차원 형상 모델링에 관련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응용 평면 디자인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오토캐드에 관련된 내용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일러스트레이터, 여러분들 컴퓨터 그래픽을 처음 배울 때 가장 처음에 접하는 소프트웨어 하면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두 가지 소프트웨어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드로잉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일러스트레이터 초등학생들부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방식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고요. 그래프, 특히 요즘에 인포그래픽 되게 많이 하죠. 정보를 전달하는 인포그래픽 하는 그래프, 도형, 문자, 글자, 드로잉 작업할 때 많이 쓰이고 있고요.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수정 보완이 되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일러스트레이터가 요즘에 벡터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3D 프린터 한창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러스트레이터를 3D로 가져와서 3D 프린터기로 다양한 3D로 변형시키는 작업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일러스트레이터 하면은 2D 그래픽으로 한정지었는데 요즘에는 3D로 변형해서 변화시켜줘서 활용하는 폭이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포토샵. 포토샵은 진짜 국민 소프트웨어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모바일로도 포토샵을 설치해서 앱으로 설치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웹 디자인, 광고 디자인, 편집 디자인 등 2D 그래픽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 활용되고 있죠. 자, 여기서 잠깐 720인데요. 하나 잘못됐네요. 720인데 720이 아니라 720이 아니라 72예요. 72. 오타가 났네요. 72 DPI는 화면용 이미지, 홈페이지, CD롬, 타이틀, 게임 등에 활용됩니다. 해상도가 좀 낮은 저해상도. 모니터 상에서만 보는 저해상도 이미지. 해상도에 따라서 작업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 문서를 새로 딱 만들 때, 그때부터 해상도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150에서 200 정도는 신문. 신문 약간 질이 살짝 떨어지죠. 일반적인 종이보다 약간 거칠거칠하죠. 그래서 오히려 해상도를 너무 높게 해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잉크가 이렇게 번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뭉치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해상도를 약간 중간 정도에 맞춰서 150에서 200 정도. 신문, 저해상도 이미지, 시안 작업.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해서 이제 실기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실기 시험 보실 때도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한150 정도? 그 정도 해상도 맞추시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실기 시험 보시면 5MB 이내로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실기 시험 볼 때. 그래서 실기 시험 때 용량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A4 정도 사이즈로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300 DPI 정도로 작업하시면 5MB 용량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한150 정도로 해상도를 맞춘다 생각하시고서 작업하시면 나중에 프린트하거나 이럴 때 그렇게 막 수준이 이렇게 떨어진다, 활상도가 깨진다 이런 느낌 안 들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지금은 필기시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실기할 때한150 정도로 맞추고 작업한다 하고선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300에서 350 정도는 고해상도 이미지, 출판물, 서적, 잡지, 뭐 출력물 만들 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실기 시험 볼 때는 출력물을 만들지만 요거 사실상 너무 높아요. 5매가 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으니까 150을 맞추시고 실제 회사 가서 작업할 때는 300으로 놓고선 작업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회사 사장님 위에 상사한테 깨져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150으로 작업하시면 인쇄용은 300으로 놓고 작업한다는 거 해상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오토캐드. 오토캐드는 컴퓨터를 이용한 응용 설계 디자인으로 모든 종류의 설계 도면에 활용이 되는 대표적인 설계 디자인의 대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포토샵, 일러스트, 오토캐드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원 형상 모델링 관련돼서 또 볼까요? 모델링 제작 과정에서 제작 과정 요 순서 프로세스에 관련된 게 시험에 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모델링 제작 과정 보면 모델링, 투영, 읍면 속어, 쉐이딩, 매핑, 렌더링 관련된 과정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요 명칭에 관련된 문제, 명칭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더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과 함께 모델링의 종류, 특징 이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차원 형상 모델링에 대한 부분, 그래서 3차원 그래픽 여러분들 뭐 많이 보실 거 앞에서는 2D 쪽이었다면, 포토샵 일러스트는 2D 쪽이었다면, 모델링 같은 거는 실제 같은 공간, 입체물을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 뭐 서페이스 모델, 솔리드 모델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만으로 입체를 형성하는 거. 처리 속도는 좀 빠르지만 시체감을 느끼기엔 조금 어려운 게 와이어 프레임 모델입니다. 면과 면이 만나는 선만으로 입체를 생성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도형을 만드는데 막 선으로 막 이렇게 그물망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물망이 막 촘촘촘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와이어 프레임 모델이다. 와이어 프레임 모델이 바로 선만으로 입체를 생성하는 걸 와이어 프레임 모델이다. 근데 서페이스 모델. 표면 처리 방식의 모델로 와이어 프레임 위에 표면을 입힌 거. 여기다 이렇게 면이 생겼어. 그 면이 생겼는데 약간 각지는 요게 면을 붙여가지고 타일 붙인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거를 서페이스 모델이다. 타일, 여기 위에 탁탁탁탁 이렇게 타일을 붙인 것처럼 해서 약간 각진? 나중에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왠지 사포 같은 걸 이렇게 문질러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거예요. 그거를 서페이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솔리드 모델. 자, 솔리드 모델은 가장 고급스러운 모델링으로 물체의 내부까지 채워져 있는 모델이고요. 덩어리감으로 입체를 생성하며 물체의 성격과 부피 등의 물질, 물리적 성질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단톤에 이렇게 매핑된 느낌. 이렇게 딱 이렇게 덩어리진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파라메트릭 모델. 파라메트릭 모델. 몇 개의 독립적인 매개 변수를 이용한 공식에 의해서 정의되는 직선, 곡선, 표면 등의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각자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파라메트릭 모델입니다. 그래서 곡면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항공기,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요. 가장 복잡한, 단순한. 아까 솔리드 모델 같은 거는 약간 소품? 약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파라메트릭 모델 같은 거는 규모 자체가 좀 커졌죠. 항공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같은 거. 좀 규모가 좀 더 크고 복잡한 그런 스타일들을 얘기합니다. 프레타 모델, 단순한 형태의 모양에서 출발해서 복잡한 형상을 구축하는 방식이고요. 자연물, 지형, 해안, 산 등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프레타 모델,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렇게 배경 같은 거, 형태가 좀 복잡한 그런 도형들, 구름, 산, 혹성 막 이런 것들 표현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프레타 모델입니다. 네, 파티클 모델. 연기, 수증기 등의 표현이 가능한 모델링을 얘기해요. 그래서 연기, 불, 먼지, 자연현상 같은 것들 표현할 때 구조가 작은 입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파티클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들 낼 때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파티클 모델이죠.